박정식 대표가 주신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 어떤 내용을 주셨을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박정식 대표님은 해외로 뻗어나가는 K건설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건설주들 최근에 흐름은 자체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시세를 낼 수 있을지 의문부호가 그려지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런 때 건설주들을 좀 살펴보는 전략이 필요할까요? 박정식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에 이 건설주들의 부진이 상당히 좀 길게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PF 대출 부실 문제도 있고 또 이 태형 건설의 워크아웃 이슈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 국내 건설 경기가 상당히 많이 이제 침체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침체돼 있는 와중에도 대형 건설사들이 분양을 하는 아파트들은 또 분양이 또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상위권에 있는 건설사들은 안정적인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해외까지 진출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건설주들이 많이 눌렸을 때 우리가 네. 한번 관심을 기울여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글로벌 경기 둔화와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악재 속에서도 이 국내 건설사의 해외 건설 수주액이 4년 연속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300억 달러를 지속적으로 웃돌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는 원전 등 다양한 해외 건설 프로젝트를 목표로 해서 570억 달러로 수주 목표를 크게 또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해외 수주가 좀 포텐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도 일정 부분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최첨단 플랜트와 도시 인프라 건설 또는 신재생 에너지 소형 모듈 원전 등이 주요 공략 대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역별로는 이 중동에서 34%가 늘어나는 상황으로 가장 많이 증가를 했는데 뭐 여기뿐만 아니라 뭐 북미 태평양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해외 수주가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 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건설주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 쪽에서의 건설 경기는 그닥 좋진 않은 상황이지만 해외 쪽에서의 수주나 이런 기대감들로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자 그러면 건설주들 어떤 건설주를 골라오셨나요? 네, 첫 번째로는 현대건설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현대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대건설은 뭐 주가는 조금 내려갔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는 안정적인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틈타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 건데요. 일단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해외시장 공략의 속도를 더욱더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글로벌 사업 키워드로 원전과 비경쟁 고부가가치로 정했기 때문에 국내보다 는 해외 쪽에 상당히 지금 눈을 돌린 그런 상황이고요. 이 원정 등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가 예상되는 폴란드,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등에 이 지사를 설립을 하고 또 에카 천연가스 등 이 고부가가치 사업도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또 미국 콜텍 인터내셔널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서 이 국내 건설사 최초로 소형 모듈 원전 설계에 착수에 들어간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 지난해 이 사우디 아라비아를 비롯해서 다양한 지금 해외 프로젝트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증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3일 연속 양봉을 만들면서 바닥권에서 적상병이 떴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기울여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뭐 공격적으로 좀 분할로 따라 들어가셔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 분할 매수를 한 3만 2천 원 정도 자리까지 잡고 좀 분할로 모아가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현재 월봉상으로 1차적으로 한 3만 8천 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면 4만 원 정도까지도 올해 안에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현대건설 주셨어요. 역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대형 건설주 중에 지난주부터 해서 조금의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한 종목 더 볼까요?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두 번째로는 DLENC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대형 건설사 중에 하나이지만 이제 이 종목은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보통 이 PF 보증 대출 잔액이 다른 대형 건설사들은 1조 원 초반에서 2조 원대까지
폭넓게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이 PF 보증 대출 잔액이 6,082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적은 대출 금액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재무 구조가 갖춰져 있는 상황이고 또 이 부채 비율도 지난해 3분기까지 91%를 유지하고 있는데 보통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200% 이하가 안정권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부채 비율을 보유하고 있어서 지금과 같이 이 건설 업체들이 별로 좋지 않을 때 우리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해 3월 S-Oil이 투자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사업인 이 샤힌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뭐 민간의 화공 발전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동 지역의 연내 다수 프로젝트를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도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올해도 이 DLENC의 실적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바닥을 다지고 주가가 약간 우상향 기조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월봉상 흐름을 보면 이제 바닥에서 막 들고 일어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네. 상당히 많이 주가가 좀 내려가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 가셔도 될 것 같고 네. 이 상태로 반등이 나온다면 올해 안에 몇 개월 안에 한 4만 8천 원 정도 자리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DLENC까지 대형건설사 두 개, 현대건설과 DLENC를 주가 흐름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서 방향을 좀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공통적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해외로 뻗어나가는 K건설이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이권희 대표님께도 알려드렸습니다. 이권희 대표님은 건설주 어떤 종목 좀 지금 지켜보고 계신가요? 이제 제가 준비한 종목은 해외로는 안 뻗어나가는 것 같고요. 국내에 있는 것 같은데 돈을 잘 벌고 있어서 일단은 광주 쪽에서의 사고가 굉장히 컸던 HDC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붕괴 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이미지도 실추되고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제 관련된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갚으면서 지금 주가는 오히려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현대산업개발 보면 지난해 영업이익이 1,953억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67.8%나 증가를 했고요. 일단 매출액도 4조 1,908억 정도로 27.1%가 늘었습니다. 건설업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회사는 왜 이렇게 좋았나라고 보니까 주로 이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시행을 하는 데가 별도로 있고 이제 보통 이제 건설만 주로 하죠. 그렇죠. 그 일부 자금을 이제 보증을 해주고 이렇게 가는데 현대산업개발은 자체적으로 사이트를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시공을 하면서 순이익이 굉장히 높은 그리고 사업의 성공률이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순이익 또한 1,742억으로 이제 246.8%나 증가했습니다. 24년도 매출액도 4조 한 2천억 정도로 올해보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한 1,000억 원 이상으로도 잡고 있고 신규 수주 목표액 또한 4조 8천억 정도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광운대 쪽에 있는 재개발 사업 이제 그 역세권 관련된 그 오래된 동네죠 그쪽이 네. 그쪽 관련된 예전에 성북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 근처에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 규모만 한 4조 5천억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면 뭐 차트 한번 보시면 사실은 주봉상으로 보면 예, 이제 두 번 정도 이제 올라왔습니다. 잘 타고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예전에 이제 사고 이후에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했던 부분들을 만회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수급을 또 요즘에 또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수급을 보시면 네. 예. 지금 계속 외국인 기관들이 누적으로 보겠습니다. 한 달 내내 보면 외국인 기관들 계속 빨간 불이죠. 네. 보시면 외국인이 한 130만 주 이상 샀고 기관도 한 100만 주 이상 샀는데 특이한 거는 이제 사모펀드나 연기금 쪽 좀 길게 보는 쪽에서 네. 좀 매수를 많이 했다라는 부분도 좀 유념해서 보시면 단기적으로 조정 시에 좀 매수해 보셔도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HDC 현대산업개발까지 건설주 한번 저희 다시 바라보는 타이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 키워드로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